경제 톡톡톡입니다. 어제부터 유튜브 광고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시킨 채널 가운데 유튜브와 계약을 맺은 채널만 광고를 넣을 수 있었던 기존 약관이 바뀐 건데요. 이제는 모든 채널에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용자들은 더 많은 광고를 봐야 하고 초보 유튜버들은 광고 탓에 초기 유입이 어려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명하지도 않은데 광고까지 붙어버리면 사람들이 눌러보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된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23만 4천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상담 비중이 줄어든 반면 50, 60대 이상 상담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의 상담 증가율은 지난해 48%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진 것이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T와 SK텔레콤의 양강체제였던 알뜰폰 시장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처음으로 SK텔레콤을 제쳤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순이었습니다. 만년 3위였던 LG유플러스가 2위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2019년 LG 헬로비전을 인수한 데 이어서 KT도 지난해 KT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SK텔레콤은 매년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하는 알뜰폰 망 의무 제공 사업자라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어렵다는 점이 알뜰폰 시장 재편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